속보입니다. 유럽 증기 예보 센터 ECMWF의 예측을 보면 5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일본 오키나와 북부 그리고 규슈 남부근해에서 997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저기압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저기압 세력은 다음 주 화요일에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도 영향을 주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 한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강력한 저기압 세력은 5월 16일 새벽 2시에는 992헥토파스칼의 더욱 강력한 세력으로 일본 규슈, 시코쿠, 긴키 지방에 영향을 주면서 도쿄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6일 오후 4시에는 989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도쿄 근처까지 접근했으며, 저녁 10시에는 991헥토파스칼까지 강력한 저기압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도쿄에 더욱 접근했습니다. 5월 18일 오전 11시에도 991헥토파스칼을 유지하면서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기상청 GFS의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기상청의 유럽 증기예보센터와 같은 시간대인 5월 17일 저녁 7시를 보면 역시 994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저기압이 발생은 하고는 있으나 그 발생 지역을 유럽 증기예보센터와는 전혀 다르게 도호쿠 지역 살코해역 먼 바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5월 16일 오전 11시에는 975헥토파스칼의 역시 강력한 세력으로 이 저기압은 일본의 동북 지역과 홋카이도 지역 근처를 지나가면서 이 동북 지역과 홋카이도 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나 태평양의 먼 바다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에는 미국 기상청 GFS의 예측은 983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쿠릴 열도를 지나서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독일 기상청 아이콘은 5일간의 예측만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5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에 기상 상황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 JTWC에서는 5월 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93더블 열대우란의 발생을 알리면서 태풍이 될지를 감시 중에 있습니다. 이 열대우란은 현재 안다만 제도 이 인도 동쪽 맹골만해에서 이 93더블 열대우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도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태풍이 아니고 사이클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JTWC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는 현재 이 안다만 제도 인도 동부 벵골만 주변의 이 열대요란에 대해서 중간 등급인 미디엄 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간 등급은 열대 저기압으로의 발달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24시간 이후에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할 조건을 갖춘 열대 요란을 뜻합니다. 그리고 올해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피면서 여름 폭염의 전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태국의 수도 방콕의 기온이 섭씨 42도, 체감 온도는 무려 54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이클론이 발생할 수 있는 인도는 최근 기온이 44.6도까지 치솟으며 한 야외 행사로 인해서 600여 명이 열사병에 걸리고 이중 1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인도뿐만이 아니고 동남아시아의 국가들도
이 폭염에 시달리면서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비정상적인 극단적인 날씨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올해 이 벚꽃의 개화 시기를 보면 부산은 102년 관측 사상 가장 빨랐으며 서울은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